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일 여러분. 오늘은 귀뚜라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랩타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귀뚜라미. 예, 먹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먹이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 고객님들한테 저희 랩탈리아가 어떻게 귀뚜라미를 판매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뭐 두 번째로는 네, 다른 샵에서도 이거를 보고 배워서 똑같이 그게 똑같이 하거나 판매 수량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저희 랩탈리아에서 여러 가지를 옛날부터 했을 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나쁜 점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어서 더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좀 더 저렴하게 똑같이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네, 저렴하게 파는 거는 상도덕이 안 맞죠. 뭐 죽이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건 건너뛰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샵에서 주문하시죠. 먹이를 샵에서 주문하실 때 좀 더 수량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샵들이 뭐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안 따라해 주면 네 해준 데서 주문하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비자고 구매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말을 해도 안 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스타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귀뚜라미. 예, 먹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먹이죠. 네, 먹이류의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 준비한 거는 체입통 특대. 저희 귀뚜라미 사육 세트 보면 사육 세트가 옛날 버전 있고 요새 버전 있는데 아마 옛날 버전은 제가 품절로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구멍 뚫고 철망으로 하고 막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간편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좀 점점 저렴하고 좀 활용성 있게 예전에 귀뚜라미 사육 세트 거기서 설명드렸었죠. 네, 그 제품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철, 겨울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귀뚜라미 봉투가 좀 달라요. 남들하고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판매하는 이유가 겨울철에는 또 수프박스에 싸고 핫팩을 터트려요. 핫팩을 터트리면 더워요. 더우면 네 수분이 부족하겠죠. 수분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네 뭐 야채를 먹어야 돼요. 야채를 먹어야 돼서 야채를 넣으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습기가 차요. 그리고 또 더워서 얘네들이 이물질이나 얘네 배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10분, 20분 잠깐 사이에서도 애들이 겹쳐지거나 뭉쳐지면 애들이 문제가 터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죽는 개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철망 작업을 하고 네 또 계란판 넣고 신문지 찢어서 넣고 그리고 철망 네 철망값도 무시 못해요. 철망값에 여기 봉투 구멍 뚫어서 호치캡 받고 테이핑 작업하고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알바들이 하나 만드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알바 시간당 월급 뭐 최저시급 뭐 9,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네 10분에 하나씩 만든다 그러면요 네 아시겠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한테 갔을 때 최대한 덥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또 더워서 겨울철에는 핫팩 때문에 더워서 야채를 많이 넣으면 습기가 차고 또 더워서 얘네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뭐 체액이나 뭐 이것들이 나와요. 물 같은 게 막 그게 겹쳐지면 네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게 오랜 기간 경험의 노하우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배송을 안 하거나 아니면 따로 박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철망 작업을 해서 배송하는 뭐 귀뚜라미 농장이나 이런 데도 있긴 해요. 네 그렇게 오면 그나마 안전해요. 그냥 구멍만 뚫어서 간다 그러면 많이 더울 때 지금처럼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상관없어요. 덥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주 더울 때나 그리고 겨울철에 핫팩을 터뜨렸을 때 이럴 때 문제가 터져요. 구멍만 통통통통 뚫어서 배송되면 그거는 저희도 옛날엔 그렇게 배송했지만
네,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귀뚜라미 시키면 50마리 단위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량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짜를 시켰는데 대짜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많이 못 넣어드려요. 뭐 80에서 한 50마리 기준이죠. 50마리에 플러스 알파일 때 뭐 30마리에서 뭐 50마리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보통 이제 수량이 적을 때는 수량을 조금밖에 못 넣어요. 한 3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 30마리.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대부분 수량을 넉넉히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여기에도 저희 봉투에 보시면 여기에 글씨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놔요. 이게 뭐냐? 네. 귀뚜라미 여기 중대 두 개 주문했는데 200마리 플러스 적혀 있어요. 200마리가 적혀 있을 때가 있고 200마리 플러스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200마리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수량이 적었을 때, 제가 일일이 셌을 때 뭐 그럴 경우 네, 200마리로만 딱 가는 경우가 있고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항상 플러스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는다는 200마리 이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두 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50마리 곱하기 둘, 네, 100마리죠? 근데 더블로 가죠? 네, 200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0마리 단위의 기준에 귀뚜라미를 주문하시면 랩타일에서는 100마리를 보내드리고요. 100마리를 주문하시면 200마리를 보내드려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극소를 5개 주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극소가 아마 플러스 200마리 플러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극소가 200마리 플러스에 1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네, 극소 5,000마리 보내드렸습니다. 5만원에 5,000마리 보내드렸어요. 그만큼 저희가 극소나 소소소는 좀 수량이 좀 많아요. 극소, 소소소는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개체들은 넉넉히 넣어드려요. 그래서 보통 기본 평균적으로 500마리 가는데 저희가 500마리 써놓고 플러스라고 적어놔도 아마 직접 세보시면 아마 1000마리 정도까지 가까이 갈 거예요. 그냥 털어서 보내버려요. 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면 200마리라고 해도 수량의 극소 같은 경우 또 잘 죽고 안 보이면 또 숫자 세가지고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막 좀 기분도 안 좋고 막 해요.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까지 계세요. 그러면 저도 막 이래요. 이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냥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직접 세보신 분들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세보신다 그러면 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도착할 거예요. 극소나 소소소는 수량을 더 많이 넣어드립니다. 그냥 충분하게요. 아마 농장보다 많이 보내드리는 걸로 같아요. 농장보다 많이 보내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세보세요. 네. 시간 많으신 분들은요, 세보시고, 평균적으로는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마리 주문하지 마시고요. 50마리만 주문하시면 100마리가 도착해요. 단, 사이즈가 만약에 대를 주문했는데, 이 중 사이즈가 왜 이렇게 많지? 소를 주문했는데, 더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많지? 그거는요, 저희가 수량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수량을 많이 보내서 도착해서 밥을 주시면 한 번에 다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한 번에 다 못 줘요. 보통 최소 일주일 정도는 두고 놔둬야 되는데 애들이 또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가 플러스 네, 서비스 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왜 사이즈 안 맞게 배송했느냐?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전화 안 와요. 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보통은 연락은 안 오시는데 혹시라도 처음 주문하신 분이나 모르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량이 내가 시킨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가 많이 오는 이유가 네, 줬을 때 나중에 커지면 사이즈가 맞게 네, 공급할 수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작은 사이즈를 넣어드려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름철 같이 여름철이나 겨울철 똑같아요. 이렇게 덥거나 너무 추웠을 때 그 핫팩이나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너무 더운 온도에 애들을 봉투에 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작은 수량을 넣어야지, 작은 개체들을 넣어야지 좀 많은 수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어차피 하루 만에 다 주는 먹이류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을 두니까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큰 사이즈 주다 보면 작은 사이즈가 커져서 맞춰서 공급할 수가 있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50마리 시키면 100마리, 100마리 시키면 200마리.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9%. 가끔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수량을 많이 못 넣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100개를 보내면 한 건 정도. 거의 대부분은 아마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숫자가 적혀있는 걸 보시면 알아요. 적혀있을 때 네, 많이 온다. 이거 보고 200마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죠? 내가 200마리 주문하려고 그러면 100마리만 주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적게 주문하세요. 저희가 스스로 단가를 예를 들어서 마진을 줄인 거예요. 이런 봉투 만드는 거, 이거 만들려고 알바를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자재, 그리고
계란판 뭐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로 집어넣다 보면 마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도착할 때 좀 안전하게 귀뚜라미들이 좀 건강한 상태로 도착해야지 잘 안 죽어요. 오랜 시간 관리가 돼도 잘 안 죽기 때문에 저희가 네, 투자를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말고 샵들도 보고 배워야 돼요. 네, 마진을 자기가 본인이 줄이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고객님한테 건강한 상태.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몇십 년간, 10년간 이상 이렇게 보내도 문제 없었다. 근데 조금 네, 오랫동안 귀뚜라미나 네, 귀뚜라미를 먹이를 줬던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거 전문가들도 알아요. 근데 농장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농장 네, 사장님들한테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더 오래 경험이 됐겠죠. 근데도 끝까지 뭐 구멍 뚫어서 보내서 나는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조용하신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가 보다. 아, 여름철에 원래 이런가 보다. 겨울철에 원래 이러고 귀뚜라미 원래 잘 죽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네, 조금 네, 오래 하신 분들은 귀뚜라미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캐치를 하세요. 캐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 원래 귀뚜라미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아, 냄새도 많이 나고 아, 원래 금구다. 아, 그거 그냥 포기를 하시는데 귀뚜라미 냄새 나는 건 죽은 시체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안 좋은 거 와서 살충제 넣으면요 죽어요. 어차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죽어요. 하지만 다른 것보단 덜 죽겠죠. 많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애들이 썩으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 빼놓으면 귀뚜라미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귀뚜라미 냄새 난다고 먹이 안 주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모든 생물들의 귀뚜라미 먹이 반응은요 보통 뭐 상상 초월해요. 막 밀엄을 줬을 때 만약에 10초에 먹는다 그러면 귀뚜라미 주면요 한 2초 3초에 그냥 바로 먹어요. 그리고 밀엄은 잘 안 먹어도 귀뚜라미 주면 다 잘 먹어요. 모든 생물의 전 공통이에요. 귀뚜라미의 먹이 반응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 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 네, 자세히 봅시다. 저희가 철망을 여름철에는 좀 더 크게 겨울철에는 좀 더 작게 이렇게 철망 높이 폭은 크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이프는 이 치급주에 붙어있는 테이프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접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비싸더라도 이 치급주의 테이프를 사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철망을 써서 그전에는 이제 하나로 했는데 이게 철망이 택배 아저씨들이 던져요. 던지다 보니까 이게 철망이 벌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중간에 한 번 더 네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세팅될 때 저희가 배송될 때는 여기 윗부분에 지금 야채 보이시죠? 이 야채를 윗부분에 많이 넣어요. 왜냐? 네, 아래쪽에 깔리면 더우면 어떻게 돼요? 습기 차고 애가 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위치에다가 네, 야채를 놔둬요. 안쪽에도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큰 덩어리들은 위에다 놔둡니다. 네, 지금 네 됐고 그리고 보통 이게 택배로 이렇게 오면 이런 체입통 특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좀 더 아주 많은 귀뚜라미니까 생물들을 키우신 분들은 림박스가 더 좋아요. 막 예를 들어서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정도의 귀뚜라미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림박스가 좋고 100마리에서 200마리 단위라 그러면 예, 이 특대 사이즈가 가장 좋아요. 높이 때문에 그래요. 높이랑 부피에 비해서 얘가 적당한 것 같아요. 가격면도 뭐 7,000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특대를 많이 쓰는 거고요. 이 상태 택배 왔다 그러면 뜯으세요. 뜯어서 부으세요. 그냥 부으시면 돼요. 높이는 반 이상 안 넘어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뚜껑이 환기가 아주 잘 돼요. 환기가 아주 잘 되고 그리고 네 귀뚜라미 큰 사이즈는 잘 못 나와요. 가끔 작은 사이즈들이 어디냐 여기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뭐 소자애들이나 중자애들이 가끔 기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네 휴지 같은 걸로 막아주거나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거의 웬만해서 못 나와요. 또 더 작은 사이즈, 극소나 소소 사이즈는요 좀 더 낮게 깔아주시면 돼요. 낮게. 이것도 이 탈출 여기 붙어 있었네요. 네. 아, 설명드렸었죠? 여기서도 며칠간은 관리할 수 있어요. 뭐 며칠간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관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꺼낼 때도 불편하고 여기서 죽은 시체 꺼내기도 힘들어요. 불편해서 네 어차피 여기서 한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철망이 있으니까 관리할 수는 있어서 네 그래도 더 안전한 거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는 네 이거를 체육통을 쓰시는 걸 권장됩니다. 네, 환기 때문에 그래요. 환기가 이쪽 윗면이 다 되는 거랑 뭐 일부분만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게. 그리고 야채는 보통 도착했을 때 아마 거의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안 남아 있겠지만 야채는 이 위에다 주시면 되고. 아,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 신문지
이놈의 신문지 싫다고 하시는 분들 넣지 말아주세요. 넣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장 보면요. 아, 꺼내기 귀찮습니다. 꺼내기 귀찮습니다. 꺼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저희가 왜 이 신문지를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새 신문지를요, 주문을 해서 알바를 써서 이거를 굳이 찢어가지고 얘들 왜 넣을까요? 돈을 들여가면서. 네. 습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그리고 이 봉투 안에 저희가 매장 왔을 때는 이 봉투는 아니에요. 구멍 뚫은 봉투로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죠. 100마리 주문하면 200마리 담아드려요. 수량을 막 왕창 넣어드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애들이 뭉쳐요. 뭉치는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뭉치면 뭉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 배설물들이나 얘네한테 나오는 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서로 막 뭉치면서 물어뜯고 상처나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전염이 돼요. 그리고 10분, 아까 말씀드렸죠? 10분? 네, 단 10분만 해도 애들 상태 삐리리해지고 하루하루 갈 때마다 죽어나가는 속도가요. 장난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죽어나가요. 바닥에 계속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와요. 그거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지금 얘네들이 갈 수 있게 하려고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싫다 그래도 제가 억지로 막 넣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로 계속 끝까지 빼달라 그러면 빼줘요. 네, 빼드리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계란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들 먹이 주다 보면 빼내세요. 필요없는 것들은. 이거 가셔서 택배 받고 나서, 택배 가는 동안에 애들이 습기가 차고 애들이 죽는 거를 예방하려고 한 거니까, 애기 먹이가 좀 많이 빠지고 하면 이걸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털어서 신문지를 빼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서 하고, 먹이 주시고 나서도 하나씩 빼서 주시고. 야채는 항상 이 위에다가 여름철에 특히 더 적당히 하루 정도 먹을 양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지금 이게 200마리예요. 여기가 아까 보신 것처럼 200마리를 담았는데 200마리까지도 네, 무난하게 네, 공간이 생겨나요. 그리고 계란판, 집에서 쓰는 계란판을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계란판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엄청 많아요. 계란판 새 거 쓰세요. 저희 흔 거 절대 안 씁니다. 다 계란판 새 거 네, 인터넷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는 것도 다 새 거로 가는 거고요. 계란 알 껍질 외피에 있는 세균들이 계란판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계란판에도 세균이 많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균이 얘네한테 전염이 되고 그 세균이 다시 또 생물한테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판에 계란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란판에 가끔씩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액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거를 쓰고 있는 샵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물들이 위험합니다. 네, 이거는 샵들이 알아둬야 돼요. 돈 아끼고자 중고 막 어디서 주워가가지고 쓰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새 거 쓰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샵들이요. 네, 돈 아끼지 마시고 네, 새 거 쓰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받아봤을 때 아, 이거 분명히 100% 네, 계란 깨져가지고 물이 묻어있는 그런 계란판이 왔다. 그러면 전화해서 새 것도 좀 써달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샵이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새 거 써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뭐 얼마 안 하지만 네 해줄 거예요. 뭐 안 끝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생물을 네, 생각해서 네 좋은데 시키세요. 그런 거 하는 대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거의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 귀뚜라미 사이즈, 저희 사이즈가 극소, 소소소, 네 소소, 소, 중, 네 그리고 중대, 대. 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애들이 특히 생물들이 작은 개체도 있고 큰 개체도 있고 중간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맞게 먹이를 주려고 저희가 사이즈를 엄청 세분화 시켰어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세분해서 파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저희가 최초로 네, 다 분리시켜서 판매, 세계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요. 네, 분리시켜서 판매하는데 따라하는 샵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따라하는 게. 그런 건 따라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에 맞춰서 먹이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이즈는 극소는, 타란툴라를 비교했을 때요. 극소는 처음에 환이나 스레,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작은 개체들이 있어요. 아주 미사가 아주 뭐 5mm, 6mm밖에 안 되는 유체들, 아주 작은 유체, 막스파에서 탈피한 아주 작은 거, 아니면 소형종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소형종 타란툴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소형종 타란툴라 유체들은요 진짜 코딱지만해요. 그런 애들한테 극소를 주는 거고 처음 핑크토 계열 애들 처음 먹이를 잘 안 먹었을 때 처음 유체로 됐을 때 겁이 많아서 가끔 네 먹이를 사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탈피하기 전 그러니까 스파에서 유체가 됐었고 유체에서 한번 탈피하기 전 단계일 때만 극소를 주시면 돼요. 네, 그 이후에는 소소소 네 소소소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소 네 그거를 웬만한 작은 사이즈는 다 트리플 소로 주시면 돼요. 한 번 정도 탈피하고 나면요 다 그렇게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직 탈피하기 전이다 그러면 보통 극소를 주실 때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까지 주시면 돼요. 한 번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지 양이 찰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시죠? 보통 일반적인 유체 뭐 1cm, 1.5에서 뭐 2cm 정도 되는 것들은 보통 소소 주시면 되고요. 보통 2cm 정도 단위 기본으로 많이 제일 많이 키운 게 1.5에서 2cm죠? 그거는 소소 주시면 돼요. 만약에 사이즈를 좀 많이 시켜서 그러니까 개체 귀뚜라미 좀 많이 시켜가지고 공급해야 되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길어진다, 놔둬야 될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소소소 한 단계 전 사이즈를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네 사이즈가 커지면 맞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소를 시키면 무진장 많이 와요. 네, 무진장 많이 오기 때문에 눈치껏 날아서 소소를 좀 섞어서 소소소를 좀 섞어서 보내주세요. 소 주문할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네 조금씩 섞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소소소나 극소는 금액 단위가 만원 단위예요. 무조건 만원 단위로 파는데 수량은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소시키고 작은 사이즈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웬만한 타란툴라 유체들은 다 소소 사이즈 주시면 돼요. 소 사이즈는 보통 3cm급 네 3cm급 그 정도 S부터는 소소 주시면 되고 소 주시면 되고 네 그렇죠. 3cm급부터 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 4cm, 5cm 됐다 그러면 중대 네 중대에서 대짜를 공급해 주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타란툴라 다리 있고 이게 다리라고 치면 몸통이 있으면 몸통 엉덩이랑 네 머리 쪽에 그쪽에 크기만한 거를 사이즈 주시면 돼요. 그러면 타란툴라가 성체가 됐을 때는 엄청 커지죠. 몸체가 그만한 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율로 나누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주시면 되고 타란툴라 엉덩이 사이즈에 따라서 뭐 두 마리 줄 때가 있고요. 뭐 엉덩이가 좀 작다 그러면 한 10마리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체급한테 10마리 주는 경우도 있고 5마리 기본적으로 5마리 주는데 엉덩이가 많이 팡팡할 때는 보통 한 2마리에서 3마리밖에 안 줘요. 네 그렇게 다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키워보시면 아시겠죠. 유체 때부터 성체까지 키웠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저희 레텔리에서는 대박으로 네 이렇게 돈 쓰고 네 저희가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한테 더 많이 드리고 건강한 개체에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믿고 주문하시고 항상 저희 샵 이용해 주신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시죠? 많이 드리고 있는 거 미러미나 귀뚜라미나 뭐 다른 슈퍼미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먹이들은 적게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세야 되는 것들 네 극소 이런 거 시키면요 다 세야 돼서 이런 것들은 따블로 거의 잘 안 드려요. 보통 이제 뭐 개체가 많은 거 세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이 넣어 드리고요. 뭐 버팔로도 세는 겁니다. 버팔로움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귀뚜라미 대박 영상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샵 홍보 영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무리 짓게요. 네 안녕.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